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제이세텍입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550원에 10%입니다. 12,550원에 10%예요? 네. 자, 이 종목도 매수하신 지가 꽤 되셨군요. 네. 최근에 한번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근데 12,500원대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지금? 500원대면? 1, 2, 3, 4년, 3, 4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회사가 2022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쵸? 네. 원래 적자, 영업 손실을 기록하다가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가 전환된 게 2020년도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업황이나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대부분이 주가가 좀 약한데, 그런데 제이스텍의 경우에는 주가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제 올라갈 때 시세나 이제 이런 순간적인 어떤 탄력들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주요 메인 수급 주체가 보통 기관 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서 기관 수급이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네. 이 수급을 아래로 한번 내려서 이제 겹쳐놓고 보면은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어때요? 기관의 이 수급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네. 네. 지금 최근에도 역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관 쪽 최근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밀린 거거든요.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탄력을 주고 위쪽으로 올라올 때 한번 빠지고 그냥 눌렀을 때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작정 매수가 회복되면 그냥 팔아야지라는 것보다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이스텍은 위쪽에서 최근에 오늘도 보면 올라가다 11,200원 정도 가격대에서 빠졌잖아요. 네. 저는 11,000원 정도 가격대에 한번 올라오면 한번 정리를 했다가 이제 매수가 회복이 안 됐어도 밑으로 10,000원 아래 부근이죠. 한 9,000원에 가까운 가격 이 가격에서 한번 샀다가 올라오면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손실을 회복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냥 끌고 가는 오늘 보니까 인도에서 네. 일정 수주 기대감으로 이게 올랐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회사에서 이제 인도 쪽에 이게 사실화 된다면 이게 주가가 매수가는 넘길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인도 2차 전지 프로젝트에서 1조 이상의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말이죠. 수주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우리는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죠? 안 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양면성을 이제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좋을 이제 수익이 나면 좋고 기분이 좋고요. 또 손실이 나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기회 비용을 좀 많이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나서 팔았는데 거기서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 나는 기분이 좀 속상하겠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팔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면 속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네. 만약에 내가 안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나의 그 속상함은 전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저는 이걸 따지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팔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간 것보다는 안 팔았는데 기회가 왔을 때 안 팔고 그냥 있다가 밑으로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사실 그때 저는 오히려 더 충격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팔고 역시 떨어지면 사자. 저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이스텍 자체는. 만약에 안 올라가고 네.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올라가면 빠지면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일단 드릴게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일단 8,000원 자리 이 자리를 보셔야 되겠죠. 이 자리 가까운 가격에서 또는 이 자리 아래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올라오면 팔고 뭐 이런 식의 전략도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